안녕하세요. 보케나니아 원장 서용석입니다. 지금은 오행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화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에 관계된 부분은 인체에 있어서 심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연계 천지라고 말하는 음양에서 화에 관계된 부분이 태양에 관계된 겁니다. 우리 삶이 인간이 살아가거나 천지만물이 살아가는 근원적인 부분이 태양에서 유래된 부분이고 끊임없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고 천지자연 모든 생태계가 영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행으로는 화라고 대변되는 부분으로 상징을 했고 그것이 우리 몸에서는 심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상징이 됩니다. 우리가 심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서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심장마비라고 하는 것은 한 1분만 늦어도 심장이 뛰지 않아도 죽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심장이 멈춰버리면 차로 말하면 엔진이 멈춰버리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숨을 호흡을 못하는 건 한 1분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공기가 폐가 말하고 있는 숨을 쉬는 것이 더 뭐 급하겠지만 그 다음에 심장 같은 경우도 뛰지 않으면 수분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심장이 이렇게 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밝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심장이 계속 들어오는 혈액들을 받아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에서 갖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폐로 가서 산소하고 교환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산소를 받은 것을 큰 순환으로 해서 뇌라든지 몸 전체에 이렇게 공급을 해줌으로 인해서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남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받아와서 동맥과 정맥으로 해서 우리 몸체 전체 순환계를 책임지는 게 심장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심장은 어찌됐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체온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존을 필요한 기본적인 따뜻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로 말하면 여름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름이 되면 또 한 가지 또 드는 게 후덥하겠죠. 물론 습기가 있느냐 습기가 없느냐에 따라서 뭐 사막 같은 경우는 되게 건조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면 되게 습하겠죠. 우리 몸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몸에 습기가 많은 사람이 있고 습기가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장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조금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것은 심장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기쁜 겁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감정은 기쁨이고 그리고 기쁠 때 내가 기분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웃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컨디션이 별로 안 좋거나 하면 저희들은 슬프거나 다운이 되겠죠. 무표정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감정적인 부분도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덜 봐야 되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과 감정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의학은 심장과 뇌를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한의학에 있어서 뇌를 기항지부라고 해서 별도의 장기로 특별한 어떤 부속장기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심장과 뇌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심장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을 감을 잡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은 심장의 역할이고 그것이 왜 좋은지, 왜 나쁜지, 왜 슬픈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뇌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초보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내한테 호의적이다, 호의적이지 않다는 그건 1초 내외로 결정을 사람 스스로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내한테 호의적이다, 아, 적의적이다, 뭐 어쨌든 뭐 그렇지 않다, 많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아, 이 사람이 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싫어한다고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막 하고 나 하면 무례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 왜 좋은지 왜 싫은지 그리고 그 왜 그 사람을 계속 만날지 말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람의 몸은 심장은 그걸 단지 느끼기만 하고 그걸 판단하는 것은 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깊게 이야기를 하면 생존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심장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고 뇌가 살아있지만 심장이 죽으면 죽겠죠. 그러니까 몸을 못 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뇌사상태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지 않는 것이다에 대해서는 서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르게 하지만 우리 현행 저희 법적으로는 심장이 뛰고 있는 경우는 생존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뇌가 기능을 판단을 하고 사유를 못하고 하지만 심장이 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장이 엔진이 꺼질 때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하고 관계된 것이 심장입니다. 나중에 화병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된 게 심장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